아들이 이제는 아빠가 달라져서 더 이상 대머리 빡빡이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다고. 저는 서울 마포에 사는 45살 나재명입니다. 탈모는 한 대학교 졸업할 때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 대학 졸업할 때가 27살이니까 그때부터 시작돼서 제가 흑채를 처음 사용한 건한 30살 때부터 흑채를 사용했었고, H사의 가발을 착용한 거는 한 35살부터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.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대머리 빡빡이라고 손을 흔들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럴 땐좀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. 네, 그렇게 놀렸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빠가 달라져서 더 이상 대머리 빡빡이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다고, 이제는 이런 샴푸의 모델도 할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일단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, 가발을 착용하고 있거나 흑채를 사용하고 있을 땐 땀을 흘리면 안 되니까 일과 중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요. 그리고 운동 중에 모자를 많이 쓰는데 모자를 벗을 때 항상 같이 벗겨질까 봐 항상 주의했던 거, 그런 부분들이 늘 생활 속에서 힘들었고요. 그리고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늘 무언가를 착용하기 위해서 늘 분주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, 자연스럽게 찍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죠. 탈모 초기 때는 주로 단백질 제품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콩이나 뭐 이런 것들 먹는 것 위주로 뭐 시중에 있는 민간요법들을 최대한 동원하셔가지고 많이 주셨었고,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피부과나 이런 데 다니면서 시술을 받는 친구들한테 가끔 얻어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샴푸라든가 여러 가지를 써봤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별 효과가 없었어서,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흑채나 가발의 도움을 더 저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제가 H사 가발을 쓰고 해외 생활을 했었는데 귀국하면서 이제는 안 써도 되겠다, 나이도 먹었고 해서, 그래서 그냥 가발을 벗은 채로 이제는 뭐 탈모인 것을 공개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, 주위의 지인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웠는지 새로운 제품이 있으니까 어차피 샴푸는 사용하니까 이거 한번 써봐라, 대체제로. 그렇게 해서 사용을 시작했는데 한 작년 6월달, 2019년 6월 정도부터 사용했으니까 의외로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까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은 대단히 모범생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적힌 것대로 했습니다. 사실은 샴푸, 카론바이오 샴푸를 구매를 하면 그 사용법이 같이 오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했고요. 그게 뭐냐 하면 샴푸를 할때 거품을 최대한 내고 그 거품을 바로 씻어내지 않고 최소 3분 이상은 두피에 유지한 채로 있어라라고 되어 있었고, 그래서 저는 샴푸를 하고 뭐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최대한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을 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샴푸를 씻어내고, 사용 빈도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하고 그다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고 하루에 두번 샴푸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토닉 제품도 나와서 이제는 샴푸하고 나서 토닉까지 같이 사용을 하니까 효과가 더좀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. 일단 샴푸 자체는 천연 성분을 썼기 때문에 향이 약간 한방향 느낌이 조금 나서 그냥 내가 좋은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, 그다음에 저는 사실 미용실에 가면은 두피가 늘 상처가 많이 나 있다, 두피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,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미용실 가면 두피가 좋아졌다는 이야기,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를 하라는 이런 권유를 안 받아서 되게 좋고, 그 말인즉슨 제 두피 자체가 되게 대단히 건강해졌다. 그래서 전에는 두피를 만지면 좀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통증이 사라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
일단은 아들이 이제는 놀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다는 심리적인 자부심도 크고요. 그리고 어디 가서든 낮에 특히 매운 음식을 이제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달라졌다고 주위에서 무슨 상품을 쓰냐고 물어보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자체도 대단히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이제는 모자를 마음대로 벗었다 썼다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전에는 사실 제일 부러웠던, 다른 남자들의 부러웠던 모습이 이렇게 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이런 모습들. 근데 저는 흑채를 쓰거나 가발을 썼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는데,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머리에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이런 제 스스로를 가끔은 좀 뿌듯하게 느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저도 저희 집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척자, 탈모 세계의 개척자인데, 그 말인즉슨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, 현대인은 스트레스나 여러 환경적 요인 때문에 탈모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, 그 탈모를 나는 뭐 자유롭다, 나는 탈모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있을 때 잘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탈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단 하나의 절대적인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고루고루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능성이 보장되는 제품들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용해 보시면 있을 때 잘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